몇 년간 해외 향수 브랜드들의 국내 수입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루 사랑받고 있는 향수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영국 출신의 향수 및 향초 브랜드 조말론 런던이죠. 1994년 창업자 조말론의 이름을 따지 얻은 이 브랜드는 수많은 경쟁자 사이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고급 향수 브랜드입니다. 지금도 누구나 한 번쯤은 써보고 싶어하는 향수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조말론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말론 런던을 만든 창립자 조말론, 영국 태생인 그녀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접 정원에서 꽃을 따다 향수를 만들기도 하고 비누를 만들기도 할 만큼 향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넘쳤죠. 성인이 된 이후에 피부관리실을 차려 대박을 터뜨렸지만 여전히 그녀는 향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인 향수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무작정 프랑스로 건너가 조향을 배우며 여러 제품을 선보입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조말론은 이에 힘입어 향수 브랜드를 런칭하기로 결정하죠. 1994년 조말론 런던은 런칭되자마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개점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미 5년치 매출 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매장에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1998년에는 미국에도 지점을 냈고 이 또한 대박을 터뜨리게 됐죠. 창립 5년 만인 1999년 조말론 런던의 지분이 에스티로더의 일정 부분 인수되었고 이후 2006년 조말론은 모든 지분을 에스티로더에 넘겼습니다. 암투병 때문에 잠시 일을 쉴 수밖에 없었지만 향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병마도 막지 못했죠. 조말론 런던에서 나온 이후 그녀는 2011년에 조러브스라는 새로운 향수 브랜드를 런칭했고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스파 브랜드인 자라와도 콜라보를 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그렇다면 조말론 런던이라는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조말론만의 좋은 향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향기를 창조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조말론의 향에 대한 감각 때문이었겠죠. 실제로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향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고도의 훈련을 받은 탐지경과 같은 후각 수준이었습니다. 조말론 런던이라는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이미지가 아닌 향에 집중해서입니다. 많은 향수들이 향 자체보다는 이미지에 집중합니다. 사랑스러움, 아련함, 경쾌함, 관능미 등의 컨셉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마케팅을 하려 하죠. 하지만 향수에 대한 조말론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특별한 이미지보다 향수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향수의 이미지보다는 향수 본연의 향에 집중했고 이것이 조말론이라는 브랜드를 고급 향수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요인은 조말론 런던 자체가 럭셔리한 향수의 상징으로 마케팅을 시작했고 이것이 적중했다는 겁니다. 1994년의 패키지와 현재의 패키지를 비교해보면 변한 것이 없는데요. 20년이 지난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고급스럽죠. 또한 매장 인테리어와 직원들의 서비스 등에도 신경을 써 품위 있는 브랜드로 고객들에게 인식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 진출 시 상류층들의 백화점인 버그도프 군번에 입점한 것도 이 럭셔리 마케팅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재밌는 것은 원래 버그도프 군번은 입점 브랜드 모두 백화점 쇼핑백을 써야 하는데 조말론 런던은 입점 브랜드 최초로 자기들이 만든 쇼핑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일상에서 향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죠.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은 자신만의 향을 찾는 사람들도 많죠. 최근 트렌드에 따라 향수를 두 가지 이상 조합해 자신만의 향을 완성하는 프레그런스 컴바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말론 런던에서도 이런 프레그런스 컴바이닝을 통해 자신만의 향을 만들 수 있죠. 조말론이 향수를 섞어 뿌리는 걸 거의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최근에는 뿌리는 향수뿐만 아니라 고체 향수로도 프레그런스 컴바이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창립자인 조말론이 만든 향 중에는 10년을 걸려 만드는 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향수 및 향초 제조에 많은 노력을 들인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들어진 향, 인기가 없을 수 없겠는데요. 블랙베리 앤 베이, 우드 세이지 앤 시솔트,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등의 향이 특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향수가 있는데 바로 라임 바질앤 만다린입니다. 창립자 조말론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인의 인생을 바꾼 향수라고 하네요. 이 향수가 대박을 치면서 조말론 런던이라는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었으니 그녀에게는 정말 인생 향수라는 별명이 어울립니다. 앞으로도 조말론이 이런 좋은 향수들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계속 유지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